몇 명의 랍비들이 악당의 무리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악당들은 사람의 피라도 먹어치울 만큼 지독한 인물들이었다. 세상에 그들처럼 잔인하고 간사한 인간들은 아마 없으리라. 어떤 랍비가 그와 같은 인간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원망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니요. 유태인들로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이오. 아무리 그 악당들이 죽어 없어진 게 낫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건 잘못이오. 악당들이 죽길 바라는 것보다 악당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라오는 일이오. 악당들이 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다. 악당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 우리 편이 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오늘의 교훈. 전혀 이렇게 나쁜 악당들이라도 이 악당들이 죽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악당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뭘까? 지옥 간 사람. 그치? 어떻게 살았던 가장 불쌍한 건 마지막에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게 기도하는 게 좀 좋죠.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